예,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예, 멀리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시차 적용이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 아침에 다들 잘 주무셨다고 소식이 들려서 다행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지구, 태양계, 그걸 넘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까지, 또 지구 속에 있는 지구를 덮여주는 구들장, 그 속에 불이 있다라는 거, 이런 주변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그 얘기는 참 재미있게 잘들 들으세요. 왜냐면 그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니까. 아, 왜 지금 지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했든 안 했든, 참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물질 세계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그 안에 동물이 됐든 또는 어떤 물질이 됐든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많은 우주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다 그게 주변이에요, 주변.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너무 크고 또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든 자연적으로 존재하든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모르면 아시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지를 모르면 내일이 아닌 게 됩니다.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건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다 어제처럼 오픈, 열어놓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말씀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생명의 말씀 바르게 듣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회개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역시 슬라이드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욥기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여기 보시면 짐승이 됐든 공중의 새가 됐든 바다의 고기가 됐든 무생물인 땅이 됐든 간에 이 사실을 모르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식물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짐승들은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 예레미야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사람만 몰라. 자, 보시면 무슨 말이냐. 여기 여러 가지 새가 나오죠. 이 새, 이게 큰 뒷부리 도요라는 새인데, 여기 뉴질랜드에서 출발합니다. 3월에 호주에 갔다가 4월, 5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5월 중에, 5, 6월이면 여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입니다. 일로 갔다가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그리고 9월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알고 이 길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알고, 그 무지해 보이는 새가, 지능지수도 사람보다 훨씬 약한데, 여기 이제 이 새, 요건 여기 노랑 눈썹 솔새라는 건데, 러시아에서 한국에 왔다가 갔다가 그래요. 이 새는 여기 한국 제비갈매기라고 하는데, 몽골 위쪽 지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살고 다시 갑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참잘 모르시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 집에서 사실 때봄 되면 강남에 제비가 오죠. 그집 처마에다가 둥지 틀고 산단 말이에요. 새끼 낳고. 그리고 날이 추워지는 가을쯤 되면 그들이 떠나요.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갔다 그러죠. 강남. 강남,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강남 도곡동으로 간게 아니고, 이 중국에 보면 여기 장강이 있어요. 그쵸? 이강 밑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강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따뜻한 데서 살다가 해를 넘기고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신기하게도 그집 처마, 자기가 지어놓은 둥지, 거길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길 찾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본능적인 내비게이션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여러분, 비행기가 여기 갔다고 오려고 해도 있죠. 그 항행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거길 갔다 오느냐? 왜 온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킨다. 누가 만드신 규례다. 아이, 새는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하지. 자, 여기 한번 더 보십시오.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도 너에게 알려줄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연어입니다, 연어. 세몬. 근데 이 빨간색 화살표들은 아시아 연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쭉 가서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며 커요. 막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여기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강원도 쪽에 남대천이라고 있어요. 남대천. 거기서 이 연어를 알 상태에서 부화시켜서 치어를 방류를 합니다. 바보 아니야? 그들이 떠나면 필요 없는데 왜 방류할까? 아니요. 남대천 물맛을 안그 치어들은 바다로 갔다가 2, 3년 이 성체가 되면은이죠. 남대천을 따라와요. 반드시 와요. 가둘 필요가 없어. 어휴, 이 미물이, 자, 여기 시마연어라는 거예요. 초록색 화살표. 이건 일본산이에요. 근데 얘들도 여길 도로 다녀요. 그리고 얘는 꼭 일본으로 들어가. 어? 또 여기 북미연어. 이 알래스카 쪽이었죠?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태평양에서 같이 놀다가 글로 또 들어가. 안 섞여. 물속을 태평양, 북태평양을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물속을 얼마를 헤엄쳐야 됩니까? 어떻게 남대천에서 방류한 연어의 치어가 성체가 되면 꼭 남대천 물맛을 알고 쫓아오느냐? 어떻게 안다고요? 몰라요.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 이게 왜 이렇게 오는 건지. 근데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의 고기도 네게 알려줄 거야. 누구만 몰라? 예, 이 사람만 몰라,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말 성경만 보면은 잘 느낌이 없는 것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가면은요, 아름답게 했다라는 게 뭐냐? 그 용도에 딱 맞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따라가 보면은 자기 때에 알맞게 용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야. 그냥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시죠? 새. 아주 예쁜 새죠. 어떻게 가슴 색깔이 같고 배 색깔 같고, 가슴 색깔 같고, 다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새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가 새끼를 낳으면 똑같이 이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렇죠? 모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미물로 보이는 목이 있죠, 목이. 목이 확대 사진인데, 여기 잘 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에요. 근데 이 모기도, 이 눈을 봤더니, 겹눈입니다, 겹눈. 1,000개가 넘어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더듬이 있죠, 더듬이. 확대했더니 뭐예요? 고정밀 안테나처럼 생겼죠?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여기, 날개 끝. 아, 확대하니까 이건 뭐, 독수리 날개보다도 아름답네. 깃털이 다 있습니다, 거기. 여기 뭐예요? 이게 발끝이죠, 발끝. 여기 잘 보시면 발톱 보여요? 보이죠? 보입니까? 예. 네. 모기가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저 유리 보드 같이 반질반질한 데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붙어 있나 했더니 확대해 보니까 이런 발톱이 있어요. 그 저기도 확대하면 표면이 우리 눈에는 반질반질, 모기가 보기에는 벌떼가 있어. 보세요. 모기 입이죠, 입. 주둥이. 자, 저 어떻게 보면 저 살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어떻게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갈까? 확대를 했더니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얘를 감싸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입술이에요, 입술. 이걸로 뚫는 게 아니고 이걸로 뚫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입술과 이빨이 분리된 상태. 근데 이 부분, 이게 하나처럼 보여요. 주사기처럼. 근데 이거를 확대했더니 동물학자들이 참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피부를 뚫고 들어갈까 하고 연구했더니 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벌려져 있진 않아요. 하나로 뭉쳐 있기는 해. 근데 했더니
몇 개짜리야? 여섯 개짜리가 결합되어 있더래. 그래서 맨 끝에는 여기 보이죠? 여기 뭐 같이 보여요? 톱니, 그죠? 예, 이 두 개는, 얘와 얘는 처음에 모기가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피부에 침을 꽂을 때 속에 있는 이 살 조직보다 가죽을 뚫기가 힘들어요. 쇠가죽처럼 단단하다 그러잖아. 그 톱으로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혈관을 찾느라 이 살을 비집는 역할을 해. 요거는 뭐야? 이게 빨대야. 빨대 꽂아서 피를 빼. 얘는 뭐 하러 있을까? 했더니 그 실핏줄에다 꼽기 때문에 피가 오다가 굳을 수가 있대요.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기에 타액이 있어요. 화학물질을 거기다 주입을 하면은 피가 안 굳어. 잘 빨려 들어와. 아, 용도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죠. 보세요. 동영상. 톱질 하면서 들어가는 거 잘 보십시오. 톱질 하죠? 빼죠, 톱질. 에. 자, 저 밑에 이건 입술이고, 분해해 봤어요. 과학자들이. 했더니, 펼쳐보니까 여섯 개. 맨 끝은 톱날. 가죽을 아 저렇게 톱질하듯이 들어갈 때 그 밑 다음 거는 속으로 들어가서 살을 비집습니다. 혈관 찾으려고 비집죠. 요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빨대. 자, 피 들어가죠. 피 이거 동영상이에요. 피 빨려 들어가죠. 에? 그다음 요건 뭐예요? 피가 굳지 말라고 모기에 자기 타액을 집어넣어서 굳지 않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기 물린 자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가렵고. 재미있죠? 아니, 재미있으라고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모기 주둥아리 하나도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 적당하게 우리 눈에는 침 하나로 보이지만 거기에 여섯 가지 갈래가 있어서 응? 피부 뚫 때 써는 톱이 있고 살 속에 들어가서 해치는 게 있고 빨아내는 빨대가 있고 이 피 굳으면 안 되니까 자기 화학물질 집어넣는 게 있고 어마나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돼요? 마음을 여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돼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주둥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주둥아리? 발이. 얘는 뚫는 게 아니라 핥는 입이야. 여기 핥어.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게 뭐예요? 그때 그때 적당하도록 만들어내셨다. 이게 용도에 맞게. 자, 이건 뭐냐? 꿀벌의 주둥이입니다. 여기 이게 좀 길죠? 꿀벌의 혀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게 벌 속에 벌이 아니라 아, 꽃 속에 꽃술 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어요. 그 화분을 채취하려고 여기 약간 털도 있어. 똑같이 화분 채취하고 하는 이거 뭐에 있어요? 나비. 근데 얘는 사실은 이 꿀벌보다 굉장히 커요. 다리 길이가. 그러니까 주둥아리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쭉 펴가지고 집어넣고 빨아먹습니다. 그냥 된 겁니까? 용도에 알맞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까? 아,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애매하면 자기 양심 속에 답변하셔야 돼. 그냥 된 거야 이게? 보세요. 모기 입, 파리 입, 꿀벌의 입, 나비의 입. 얘는 뭐냐? 이거는 딱정벌레. 이건 싸워야 됩니다. 톱날같이 돼 있죠. 얘는 여치의 입인데 이게 안 벌려서 그런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 여치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어요. 굉장히 강한 턱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알맞게 만드셨다. 그냥 놨더니 이 입이 이렇게 분화가 됩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교대로 알아서 갔어요? 자기 양심에 질문을 하세요. 그냥 저렇게 만들어져요? 왜 달라져요, 그러면? 왜 달라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왜 모를까? 내 백성만 모른다 그러잖아. 너희가 곤충에게 물어보고 동물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고 땅에도 물어봐라. 다 안다. 여호와께서 이거 만드신지. 그러나 내 백성만은 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죠. 예쁘죠? 예쁜 사진 찾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이제 보세요. 위에 모습 있죠? 이게 사람이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밑에 모습이 고양이가 보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컬러풀하지를 않죠. 약간 단색에 가까워. 근데 낮에는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여기는 집중적으로 선명한데 여기는 약간 흐릿하죠. 고양이 눈에서 볼때 색깔도 그렇지만 그거 왜 그래요? 한 곳에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동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근데 낮에는 그런데 밤에 보세요. 위에가 사람 눈이 보는 거 시커멓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딜 가야 돼? 근데 고양이는 밑에처럼 봐. 야간 시력이 뛰어나. 저 정도면 뭐 낮에 보는 거나 비슷하죠? 밑에 것만 보세요. 낮에 보는 거, 밤에 보는 거. 아이구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밤에도 쥐사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야.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냥 되는 게 어딨냐? 비둘기입니다. 사람 눈이 보는 새입니다. 저새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그 구간 존재 뭔지. 근데 비둘기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사람은 색깔을 이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면 비둘기는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컬러풀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본인의 마음에 질문 던지세요. 그냥 됐다. 그냥 됐을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 변태하는 동물입니다. 변태. 자기 몸의 형태를 바꾸는 동물이 있어요. 매미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건 제황나비예요. 보세요. 열심히 갉아먹죠. 곤충의 몸이 죽습니다. 꽃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시 살아나. 뭘로? 이젠 나비로. 맨날 봤던 거라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 형체를 가진 몸이 한번 죽고 하늘을 나는 형체로 바뀌죠. 이걸 곤충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곤충의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여기 학생들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있지.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는 거. 변신하는 거거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그건 보고 있으니까. 봤으니까. 본 것은 그냥 다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우연이 됩니까? 다 곤충은 그런 거야. 그러면 제왕나비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은 다 저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지렁이는 안 바뀌거든. 평생 가도 안 돼요. 그럼 저걸 따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왜 이런 동물, 변태 동물을 만드느냐? 여러분, 영적인 뜻이 있어요.
땅에 기든 생명이 죽어야 하늘의 생명으로 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곤충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곤충은 똑같은 몸이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 동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의 일종이다.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동물의 일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반열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똑같은 몸에서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썩어 죽는 이 물질적 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부활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공부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좀더 보시죠. 여기 심히 기묘한 생명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그냥 직역하면 뭐예요? 무서울 정도고 너무나 놀라운 법칙이다. 너무나 놀랍다. 뭐가? 생명 법칙이.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동의하시는 분? 아,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냥 지었지. 여러분, 내가 태어난 얘기를 할 때는 아, 조상이 그냥 물려받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기 쉬워. 근데 여기 웬만한 분들은 자녀 뒀죠? 제가 반대로 질문할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만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 만드셨어요? 무슨 소리? 엉뚱한 얘기. 만들긴 뭘 만들어? 어?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만약 내 아들을 만들 정도면 우리 아들 IQ 어? 한200 정도로 만들 거야. 우리 아들 얼굴 현빈 뺨치도록 만들 거야. 돼요? 택도 없는 말씀. 되긴 뭘 돼.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두 번째 줄.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 심히 기묘하심. 예, 여기 지금 이 말이 영어로 이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또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게 만드셨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보십시오. 인체 모형입니다. 대충 된것 같죠? 그러나 이 보면 근육 조직이에요. 의대 가서 의사 되는 분들 이 근육 조직 영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혈관 조직. 뭐 같아요? 신경망. 아무리 근육 조직이 있고 아무리 혈관 조직이 있어도 이 명령 체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어버려요. 특히나 이 사람의 가슴 부분인데 여기 심장이죠. 이 심장이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저 사진은 뭐냐? 인체의 그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세포 저 끝까지 공급하는 모세혈관을 어떻게 촬영하셨는지를 몰라. 핏줄만 나오게 현미경 촬영을 했더니 저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맨 말단 조직까지도 피가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체 해부했던 모습인데, 어디가 제일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요? 폐입니다, 폐. 왜 거기에 많으냐? 피가 일단 심장에서 나가면 폐에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아시죠, 이거? 그리고 산소로 바뀐 다음에 그 산소를 가지고 심장에서 다시 펌핑해서 인체의 저 끝에까지 가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피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살과 피부 조직은 괴사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인체 혈관 길이를 일렬로 쫙 이을 수 있다. 그러면 10만 킬로미터. 느낌이 안 옵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길이에요. 여기 심장 보세요. 이 일을 다 누가 해주느냐? 심장이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은 여기 보시면
1분에 70회를 뜁니다. 1분이 60조죠. 그러니까 똑딱 똑딱 요거보다 약간 빠른 거야. 쿵쿵쿵쿵 이렇게 뛰어요. 근데 한 시간은 60분이야. 하루는 24시간 곱했더니 하루 동안에 10만 회를 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심장이 이렇게 펌핑하죠. 예? 이거를 1초에 한 번이라고 그냥 보시고 24시간을 눌러줘야 돼요. 이거 우리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한 시간만 하면 쥐나요. 쥐난다고.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컴퓨터 쓰다가 보면 자판에다 먼지 쌓입니다. 그럼 그 먼지 제거하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고무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대롱 달린 거 그걸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 나가요. 픽픽픽. 그래서 그 자판에 있는 거 한 두 개 정도 하려고 하면 여기가 아파. 벌써. 근데 이 압력으로 하루 종일 10만 회를 뛰어도 심장의 근육은 쥐가 안 나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루 동안 펌핑하는 거를 양으로 따졌더니 1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그거 8,000개들이 그냥 더 쉽게 8톤짜리 탱크롤이 하나 가득 되는 양을 심장은 쉬지 않고 펌핑을 합니다. 심장이 더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내가 원하면 뛰고 내 명령에 따라 내가 원하면 뛰고 내가 잠자면 같이 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둘 중 하나야. 내가 잠을 안 자든지 자다가 죽든지. 우리가 자도 심장은 뛰죠. 어? 이거를 아까 제가 근육구조, 혈관구조가 있지만 신경구조가 없으면 이게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신경구조가 없으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 메커니즘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오토매틱컬리 뜁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를 자율신경계 오토매틱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조직은 이거를 뛰게 하는 그 신경계통은 우리가 중병이 걸려서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죠. 마취약으로도 이 심장 뛰게 하는 신경조직을 잠재우지를 못해요. 그럼 죽어버리니까.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수술을 때에 올라가서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심장은 계속 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무슨 교훈 받아요? 밤에 내가 피곤하다고 자. 심장도 아유 나도 잘래. 그러면 나는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심장이 나 계속 일한다? 나 계속 일해? 알았지? 왜 이러는 줄 알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야. 나는 지도 안 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생명 유지하는 70평생 80평생 100년을 떠줄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이 일어나게 하는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신경체계에 움직여요. 오토매틱 너버스 시스템으로 그 하나님이 딱 취하시면 야 그만해라 딱 스위치 딱 누르시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갑니다.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 사진이 있어요. 언뜻 봐도 닮았죠? 안 닮았는데 그러신 분은 수염만 빼세요. 아버지 수염. 닮았어요. 왜 닮아 나올까? 네? 시도도군 못합니다. 왜 닮아 나와요? 엄마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결합돼서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유전자 형성화시킨 모습이에요. 요 정보가 엄마 유전자 정보와 아빠의 유전자 정보가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닮아 나오는 거예요.
맞죠? 누가 밤에 나 닮은 걸 만들어라, 만들어라 내가 명령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더 보시죠. 사람의 신체는 이런 세포 조직을 60조 개를 가지고 있대요. 60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아. 한 50억만 주면 참 좋을 텐데. 50억에서 한 단위 올려서 500억, 5천억, 더 올리면은 5조, 한번더 올려. 50조. 이게 60조 개야. 아, 이해되셨을 거야. 근데 이 세포의 저 가운데 있는 저게 핵이라고 하는데, 요 핵. 예, 여기는, 여기 복잡한 얘기, 여기 지금 뭘로 이렇게 막혀 있죠? 요 세포 핵과 이핵 바깥 쪽은 서로 아무거나 왔다 갔다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 그게 뭐예요? 염색체가 그 속에 있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염색체가, 유전 정보가 바뀔 수도 있어. 하나님이 거기 통과 못하게 해놨어요. 통과하는 거몇개 없어요. 숨은 장이 딱 지키고 있어. 근데 이 염색체, 이 고깃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얘를 딱 분해를 해보니까, 여기 지금 복잡하지만, 요 세포 핵에서 빼낸 거예요, 염색체. 근데 여기 고깃덩어리 같은데, 가만히 분해하니까, 이 옛날에 유선전화선, 코일돼 있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온 걸 다시 했더니 또 코일링이 돼 있어. 또 하나 뺐더니 또 코일링이 돼 있고, 또 했더니 다시 말려 있고, 또 말려 있고, 말려 있어. 그러니까 한 4중, 5중으로 말려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말려 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게 보이죠? 여기. 한 쌍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걸 나선 구조라고 그래요. 나사선 알죠? 나사선. 나사 조일 때그 나사선.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예. 저게 DNA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우셔도,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니까. 자, 설명해 드려야 돼. 이 DNA가 있어. 그왜 이걸 자꾸 제가 설명하느냐?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얘가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데, 요 결합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 응? 히토닌, G, 구아닌, A, 아데닌, T, 티민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얘는 이게 톱니가 아니라 둥글고 얘는 뾰족하게 만든 이유가 얘는 얘만 결합이 돼요. 이렇게 결합이 안 되게 돼 있어. 이것도 이렇게는 결합이 안 돼. 둘만 결합이 돼. 그러면 결합이 딱두 가지 종류죠? 두 가지 종류라는 데 신경을 쓰세요. 이제 딴거 모르셔도 돼. 유전자 구조가 두 가지 결합으로 돼 있다가 이두 가지 결합을 이진수 체계라고 합니다. 이진수. 0, 1. 근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야. 근데 어떻게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해내고 할까? 전기가 통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체. 흐를 도야, 흐를 도. 전기가 흘러가는 물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를 뭐라고 그래요? 부도체. 앞에 안이 불자를 써. 흘러갈 수 없는 물건.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반도체. 왜 반이라고 썼을까? 세미.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도체야. 그래서 전기를 통하면 1이라고 보고, 전기를 통하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보면 두 가지 신호잖아. 그래서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이제 머리 아픈 얘기 끝나서. 그럼 문제, 컴퓨터가 뭐를 저장해요? 정보 저장하고 처리하죠? 얘도 그렇다라는 거야, 얘도. DNA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깊이 설명을 드린 거야. DNA도 똑같더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같아요? 뾰족한 바늘 끝 있죠. 거기다가 인분을 찍어서 현미경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늘 끝에 모여있는 뭐가 보이더라? 대장균. 엄청 확대한 겁니다. 그거 하나를 다시 봤으니까 이런 모양의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게.
대장균도 생물이에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지만, 그 얘가 생명체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 유전공학자들이. 아, 생명은 DNA, 에? 유전 정보 때문에 복제가 된다며? 나하고 닮은 내 아들이 나오는 게 그렇다며? 그럼 얘네도 유전자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듯 인간의 DNA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정보가 있어? 있어요. 대장군 한 마리가 가지는 DNA 정보가 얼마나 될까? 백과사전 한 권만큼 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조그만 대장균 하나도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컴퓨터 부호화 시켜서, 예, 책에다 썼다. 가정했더니 1000페이지짜리 브레테니크 사전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생명이 그냥 있어요. 그 안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이 다 발견해낸 거야. 저 거짓말 하면은 당장 너 그만 내려와 그래. 아,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세포. 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장균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가 얼마일까? 이거 잠깐 숨겨야 되겠다. 답 먼저 주면 안 돼. 자. 가장 단순한 대장균이라는 단세포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책으로 인쇄하면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쯤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의 양을, 정보를 책으로 인쇄하면 얼마 정도 될까? 이거 유전학자들이 다 저기 계산해낸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야. 백과사전 1000권만큼 돼요. 한 줄로 쭉 쌓으면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간다. 자, 이런 거 이거 그냥 됩니까? 세포 안의 DNA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으로 표현했잖아요. 책. 에? 여기도 책. 에? 여기도 책.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책으로 얘기하는 도서관 같은 정보 저장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많은 도서관에 있는 책 1000권짜리를 인간의 DNA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된 줄 알았지. 그럼 이걸 한 번만 더. 인체가 이러한 DNA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60조개. 60조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 DNA 정보를 한 줄로 이으면 길이가 얼마냐? 지구를 250만 번 돌릴 만한 길이가 됩니다. 아, 느낌이 안 오죠?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 비행기 속도로 지구를 한 번 돌면 만 24시간이면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쉬워요. 미국에서 한국 오실 때 한 8시간, 10시간 타죠. 계속 갑니다.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갈 때도 그 시간 걸려. 유럽에서 다시 미국 대륙 갈 때 그 시간 걸려. 8시간씩 3번, 38에 24, 24시간. 우리가 타는 제트기 속도로 지구를 돌면 하루에 한 번 돌아. 근데 사람 몸에 있는 DNA 길이를 쭉 한 줄로 연결했더니 지구를 얼마큼 돌아야 돼? 250만 번. 하루에 한 번씩 돈다 치자 이거야. 제트 비행기 타고 가는 속도로 하면 얼마 걸리느냐? 6849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 이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저 DNA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아버지 DNA가 아기의 DNA로 연결되면서 얼굴도 닮고 눈동자도 닮고 전에 보니까 그 제가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염상섭 씨인가요?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소설 썼잖아. 내 아들인 거를, 그게 이제 소설, 아, 그래요? 소설에서는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꾸 하니까,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러고, 어디가 닮았냐? 했더니, 발가락 닮았어.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복잡한 얘기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 제가 설명하려는 핵심이 뭐야? 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몸속에 집어넣어준 DNA 유전 정보가 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닮느냐? 이거 뭐 같아요? 돌멩이? 땡. 나팔꽃입니다. 똑같아요. 위아래 비슷해 보이죠? 하나는 검고 하나는 브라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가운데 거는 다할리아 꽃의 꽃이, 밑에 건 코스모스. 오라,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나팔꽃 있죠? 분홍 나팔꽃을 피는, 여기서 씨를 받아 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의 나팔꽃이 필까? 분홍색이 펴요. 나팔꽃 중에 흰 나팔꽃이 있어요. 흰색. 그거 씨 심으면 흰색 펴요. 빨간색 심으면 빨간색 펴.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어? 거기에 이 씨를 심으면 나중에 꽃이 폈을 때 무슨 색깔이 되는지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사람이 설계도를 만들었다 치시죠. 그럼 이 설계도를 사람 몸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일단 기호로 만들어, 기호. 응? 신호로 만들자. 그것을 나선 구조의, 아까 얘기했던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같은 결합으로 만들어. 이거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서 몸속에다 집어넣은 거야. 눈에 안 보인 거지. 누가 만드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세포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설계도를 얼마짜리를 인쇄한다? 아파트 15층 높이로 쌓을 만큼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1000권짜리를 인쇄한 그 설계도가 있어. 그 사람 세포 하나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 모실게. 그거 해오시라고. 할 수 있어요? 턱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생명의 법칙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사람은 지금 이거를 잘라가지고 일부를 끊어 붙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이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 드릴게.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번 차 강의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창조하고 지구 창조하고 그 얘기는, 아, 그럴 수 있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저절로 움직이던 그게 무슨 상관이래?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는 나예요, 나. 범위를 좁히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이걸 알려드리는 거야. 그런데 생명체가 생명체를 낳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봐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쉬워.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무생물이 형체를 바꾸려면, 자, 이 철광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절로 놔뒀어. 멋진 자동차가 나왔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해봤어? 그랬더니, 아이, 우리가 인생이 짧아서 그래. 한 100만 년 놔두면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세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래야 되죠? 이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원료 형태고 얘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 얘기할 때 제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아, 말씀은 참 잘 들었는데 잘 듣게 맞춘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저분들이 했더니 이미 학교에서 배운 사상이 있어. 사상. 그게 뭐야? 진화론이야. 내가 학교에서 지금 십몇 년을 배운 게 다 진화론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아이고 그 종교쟁이나 하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진화론 안 배운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그 이력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지금 대학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속인 거야. 가정일 뿐이야. 왜 그래?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돌멩이를 뒀더니 어느 날 자연적으로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같은 게 생겼다. 그냥 놔뒀더니. 근데 이 아메바가 또 시간이 갔더니 이렇게 발달했다. 하나는 식물로, 하나는 동물로. 어? 아주 간단한 동물에서 복잡한 동물로 끝까지 가면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그냥 놔두니까. 그거 입증하려고 진화론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이론적으로 입증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 얘기를 해. 모양. 무슨 모양? 화석. 아, 이게 모양 봐라. 이런 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진화 발달한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근데 보세요. 화석 속의 동물이 진화론자들 얘기대로라면 한 5억 년 두면 단세포 생물이 5억 년쯤 두면 사람까지 발전해야 되죠. 손 안 대고. 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아요? 어느 뼈죠? 뼈. 네, 이게 뼈죠? 뼈. 네, 뼈다구. 네, 여기서 하나를 채취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혈액세포가 나와요. 이게 누구 뼈냐 했더니 네, T-rex라고. 이게 공룡의 일종인데 티라노사우루스. 육식공룡 중에 가장 포악하다라고 알려진 공룡입니다. 그 이 뼈에서 채취, 뼈가 아니라 화석입니다. 굳어 있어요. 채취했더니 이런 혈액이 나오더라 이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저게 뭐 같아요? 화살표가 표시한 이게 이거 이러한 근섬유 조직이에요. 근섬유. 이거는 예시를 한 거고요. 이게 실제로 채취한 것을 물에 불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학자가. 그 다음에 이런 피에 예? 이 혈액세포가 보여. 더 확대했더니 이런 식으로 녹아있어. 그러나 혈액이 맞아. 그럼 생각하십시오. 공룡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는 동물이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6,500만 년이 된 공룡의 뼈라면 이 혈액세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결코. 이미 석화가 되었어야 돼. 아무리 물에 불려도 안 돼. 안 돼야 돼. 나오잖아. 무슨 소리예요? 속았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구나. 쉬운 얘기로 해드릴게. 신문에 난 거죠. 1977년 7월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저 사진 보이죠, 사진. 저게 뭐예요? 일단 보시면 이 내용이 몸 길이 10m, 무게 2톤짜리 어룡 추정 생물체를 배가 건져 올렸어요. 어룡이라는 것은 물에 사는 공룡이야.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한자로 안 보이죠. 선원이, 그러니까 일본 선원이 뉴질랜드, 이거 참 옛날 신문이야. 뉴질랜드 길게 발음하란 얘기네. 뉴질랜드 근에서 인양을 했다. 아, 제가 궁금하더라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올렸던 사진 중에 컬러 사진이 있어. 더 확실하죠? 이거 뭐 같아요? 여기 척추가 보이죠? 뒤에서 찍은 거예요.
일단 얘는 척추동물이고, 이거 고래도 아니고, 고래가 목이 이렇게 긴 고래가 있어요? 여기 지느러미는 있지. 그래서 이 사진이 유포돼서 동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러한 어룡의 시체다. 여러분, 이거 화석 아니에요? 정신 집중? 화석 아니야? 뼈만 남은 것도 아니야? 이 냄새가 진동했대요. 기사에 보면. 썩는 냄새 때문에 빨리 치우려고 하다가 아예 아직 치우면 안 돼. 싣고 가자. 아,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그럼 이거 언제 발견했다고요? 77년. 그러면 이 어룡 추정 시체가 건져 올릴 때까지 바다에는 어룡 같은 종류가 살았단 얘기지. 뭐가 6,500만 년이 됐다고요? 뭐가? 응? 속는 거라고, 여러분. 화석은 생물의 진화가 없음을 입증을 합니다, 반대로. 보세요. 여긴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이 동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건도인데, 이건 화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얘 이름이 뭐냐? 실러켄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추정하기는 3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물고기래요. 얘가 왜 진화론에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 지느러미, 여기에 사람 팔뚝처럼 이 살이 붙어 있죠. 지금 물고기들은 대부분 지느러미가 근육으로 직접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화석을 보면 이 속에 뼈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뼈. 아, 여긴 저만 보이는구나. 자,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살덩어리가 나와 있죠. 여기에 뼈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 팔에 들어가 있는 뼈처럼. 그래서 진화론자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화석입니다. 이유가 물고기가 나중에 진화해서 지상으로 올라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려면 걸어다니는 발이 나와야 되죠? 그 뭐가 생겨야 돼, 속에? 뼈가 생겨야지. 그래서 중간체라는 거 진화하던 중간체. 그 주장했던 거예요. 저거 뭘까요? 바닷속에 있는 저 물고기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있어요. 살아있어. 이건 수족관에서 잠수부가 같이 다니는 사진.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3억 5천만 년 됐다고 주장합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박제해 놓은 거예요, 박제. 하나도 안 바뀌었네. 아니, 원래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실러켄스예요. 아니, 말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왜안 바뀌어? 원래 안 바뀐다고요. 속았다고. 응? 이게 뭔지 아세요? 5억 년쯤 살았다고 하는 삼엽충이라는 그 아주 조그만, 여기 사람 손가락 보이죠? 이게 화석입니다. 요만한. 이게 조개 종류인지 뭔지 모르게 가재 종류인지 이게 옛날 거고 지금은 이게 가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잡히잖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네. 뭐 바뀌긴 뭐.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삼엽충이 가재 정도는? 왜안 바뀌어요? 거짓말. 거짓말한 거요. 사람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 봅시다. 진화론자 중에 해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했느냐?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베아라고 합니다, 베아. 베아가 뭐냐? 잉태돼서 처음에 세포 분화가 시작됐던 초기 상태. 똑같더라 이거예요. 물고기, 나중에 지느러미 생기는 물고기나 사람이나, 똑같네. 도룡뇽이나 사람이나, 거북이나 사람이나, 닭이나 사람이나, 토끼나 사람이나, 베아 발생 초기 모양이 같더라. 그러니까 진화의 근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해켈이라는 학자가. 근데 있죠.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래.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 왜 이렇게 주장했어? 사기친 거야. 자기 논문 내느라. 사진 조작하고. 이걸 발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울드라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에 내셔널 히스토리에다가 올린 글인데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관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썼어요. 이 고울드라는 사람이 누구냐? 진화론자입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양심적인 학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틀렸다. 왜 조작해놓고 나서 그 얘기를 하나. 여기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양만 그렇게 안 바뀐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유전공학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양이 닮는 것은 유전자가 그 정보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맞죠? 이제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봤더니 왼쪽 뭐? 말. 오른쪽 뭐? 당나귀. 두 개가 교배가 됩니다. 새끼를 낳으면 노새. 노새 보신 분? 못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노새 봤어요. 얘는 있죠? 끈기가 엄청납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작아요. 짐을 많이 못 실어. 얘는 힘은 센데 농사일에 적합하지가 않아. 왜? 괄괄해. 막 뛰어다녀. 교배하니까 요 놈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차를 달아서 끌고 다니죠. 잘 가요. 이거 끌고 다니는 마차를 제가 시골에서 봤어. 인공 교배를 하는 거예요. 힘과 끈기를 한 몸에. 사람도 참. 근데 문제 이 노새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염색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64개. 말. 당나귀 62개. 교배했더니 63개가 나오대요. 근데 얘는 새끼 못 낳아요. 아니, 중간 매체 하나를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었으면 개가 다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고 그래야 인간까지 바뀌는 거 아니에요? DNA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생식 능력이 끊긴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에?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그룹에서 이 그룹으로 못 가. 생물은 종류별로 고유한 유전성질을 유지하고 있고 DNA가 다른 이종 결합은 자연 법칙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게 유전공학에서 지금까지 내온 결론입니다. 하나의 유전자 그룹이 다른 유전자로 바뀌었다 라는 증거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오랜 시간 이 단세포 생물로 갔다 그랬죠? 진화론 얘기입니다. 하나는 동물로, 하나는 뭐 곤충 종류, 하나는 식물로. 오랜 시간을 두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화, 계통, 수. 이 나무수야. 여기. Evolution Tree. 이거 주장했던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돼. 근데 아니잖아.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고. 각자지, 각자.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지금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지금 펴보시라고. 펴보시면 창세기 1장이 몇 절까지 나옵니까? 31절. 근데 여러분 31절이라는 그 짧은 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화면 보시면 생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기록이 돼요. 10번.
아니, 아까운 지면을 왜 자꾸 종류대로를 열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냐고.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근데 제가 추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인간이 나를 떠나고 나중에 저 오랜 세월이 가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시처럼 신봉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거다. 아시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시간의 제약이 없어. 동시에 보신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을 적어라 라고 할 때 요대로 적어. 종류대로를 몇 번 기록해? 10번.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종류대로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 아이 잔소리하지 말고 적어. 적으라는 대로 적어. 종류대로 만드셨어. 한 종류가 다 분화가 됐어. 종류대로. 하나님이 쓸데없이 입 아프게 이거 말씀하셨을까? 자, 이제 생명,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식물과도 다르고 동물과도 달라. 어? 사람은 동물 아니에요? 영장류? 아, 그건 겉모습이 그렇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동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되면 영이 되살아나고 죽은 후에 하나님 편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마을, 음부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자, 이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 자,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일부만 떼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다른 점이 보입니까? 왼쪽은 동물 만들 때는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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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예요. 그럼 사람 만들 때도 종류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안 해. 아주 특이한 말씀을 쓰죠. 어떤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거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있죠. 뜻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라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 권한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동물이고 여기는 동물이에요? 신의 반열이야? 자, 제가 힌트 드리잖아. 동물이야? 신의 반열이야?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 하나님이 도대체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돼. 이게 속성이라는 뜻이니까. 성경은 성경 말씀이 풀어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왔잖아. 왜 고민해? 여러분 지금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믿으신 분도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가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가 해설한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어? 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사람도 뭐라는 거야? 영적 존재라는 거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뭘 만든 모양? 겉껍데기.
몸뚱아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 이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흙이라고요? 흙이에요. 사람 이름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갑니다. 아담. 발음이 아담. 아,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흙 있죠, 흙.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아담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무생물에서 이걸 만드실까?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생명력 있잖아. 식물이 살아나죠? 아, 이거를 그냥 모양만 빚으면 사람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생명의 요소를 법칙에서 결합하면 사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묘하고 신묘한 방식으로.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시아마라고 읽힙니다. 네시아마. 그 무슨 뜻인가? 숨 또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이 네시아마라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쓴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략돼 있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표로 그렸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이 둘은 있지만 이게 없어. 자, 그러면 혼, 이 혼이 뭐냐? 나 자신입니다.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자, 여기 더 자세하게. 지, 정, 의라고 해요. 지, 지식, 지성, 생각하는 힘. 정, 감정.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감사하면 눈물을 흘리고, 혹시 나를 화나게 하면 화도 내고, 감정, 의지, 할까 말까,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놀러 갈까? 일요일 날 말씀 들으러 갈까? 의지. 이게 전부 납니다. 겉껍데기는 내가 아니에요. 아, 참, 목사님, 참. 이게 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 나의 손. 이거 뭐라 그래? 나의 머리. 나의 입. 나의 심장. 나의 몸. 나는 어딨어? 이건 껍데기라고. 나는 저 속에 있는 혼이에요, 혼. 그게 주체라고, 주체. 육은 뭐예요, 그러면? 아, 혼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 물질 세계에서 공간에서 살게 만드셨는데, 얘는 세상, 즉,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혼만 가지고는 우리 3차원 세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봐야 돼요, 시각. 봐야 소통을 하지. 또, 청각, 들어야 되지. 또, 후각, 냄새 맡고. 미각, 맛보고. 하나 더, 촉각, 느껴.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감. 이게 없으면 외부 세계와 소통이
하나씩 끊겨요. 귀 먹으면 못 듣고, 눈 멀면 못 보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궁금한 게 영입니다. 이게 뭘까? 자꾸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이 뭘까? 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나 보세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 양심은 혼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굉장히 비싼 샤프 펜슬을 흘리고 갔어. 그걸 내가 알아. 이거 내 친구 거다.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가버렸거든? 청소하다가 봤어요? 말을 해줄까 말할까? 에이, 내가 갖다 집에서 쓰지. 잡았어. 누가 결정한 거야? 혼이. 어디? 여기서. 내가 쓰자. 그죠? 혼이 결정했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가슴에서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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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잡지 마. 잡지 마.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러죠? 양심이 내 거예요? 나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뜻을 풀면 함께, 보다,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함께, 보다. 무슨 소리냐?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나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는 알지. 아무도 몰라도 여기에 음탕한 마음을 품든, 기쁜 마음을 품든, 불신의 마음을 품든, 아멘의 마음을 품든, 남은 몰라. 얼굴만 탁 하면 군자같지. 속에서는 아무도 몰라. 나만 보는 게 이 마음이야. 웬걸? 같이 본다고. 함께 보다.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게 양심입니다. 그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나중엔 소리가 아주 작아져요. 안 들려요. 아주 큰 죄만 손가락질하지 작은 죄는 그런 거야. 사람도 다 같이 살아. 그렇게 된다고. 그 양심이 불로 지져서 그래. 무감각해져. 양심의 작용이 있잖아요. 또 사람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짐승은 그런 거 몰라요. 응? 또 종교성, 신을 찾아.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이 신을 쫓아갈까? 종교성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신만 가지고 있어. 동물 중에 제단 쌓았다라는 동물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건 아까 살폈죠? 이게 경우에 따라 알맞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줄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고 영원한 게 뭘까? 이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짐승에게는 줬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뭐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만들어낸 작용이니까. 짐승은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돼지는 뭐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예습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 하늘을 볼 수 없대요. 구조상 그렇대요. 구조상. 목뼈 구조상 15도 이상 위를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평소에는 땅만 보고 삽니다. 어디 누가 흘린 돈 없을까? 뭐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고난을 딱 만나는 순간 사람은 어디를 봐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랑 관계없습니다. 여기 뭐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실명을 밝혀드리면, 최선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불교 대학에 회장까지 하신 분이야. 근데 아나운서라 생방송을 하는데 끝나고 딱
스튜디오 밖을 딱 나갔더니 스텝이 쪽지주더래. 얼굴이 안 좋대. 뭐야? 어 봤더니 따님 교통사고 급히 연락 바람. 전화했더니 내막이 어떻게 되느냐? 딸내미가 그 아장아장 걷던 애예요. 그래서 문 밖에 그 모래 이렇게 쌓아놓은 데서 모래장난 하는데 그 이삿짐 트럭 왔다 갔다 하다가 얘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그냥 갈아버린 거야. 그 나중에 이 증언이 나오는데 운전사가 그래요. 뭐가 덜컥하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잘못 밟았나고 앞으로 또 갔대. 그러니 이게 살아요? 그 소리를 듣고 여의도에서부터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저 영등포에 무슨 병원까지 가는데 영등포 노타리에서 차가 막힌 거야. 한 시간이야 이건. 빨리 가야 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교 믿던 사람이 차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할수 없다 이거야. 갑자기 터진 음성이 하라네 내딸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있죠. 침대 위에다가 흰 보자기로 다 씌워놨어요. 죽은 거야. 근데 그 고명딸을 놓고 이 사람이 그 애를 위에서 끌어안고 네가 왜 여기 있냐 일어나자 가자 아빠야 왜 이래 30분을 통곡하는데 애가 따뜻해지더래요. 살았어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랑 급할 때 부처님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사상 체계고 양심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말은 땅과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이게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자,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 이 사람, 이 짐승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영체가 아니니까. 여기 또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 아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 아담아.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너네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다인 줄 알지? 아니야. 그건 흙으로 간다. 다 알아요. 조상님들 죽으면 흙에다가 잘 모셔두면 시간 지나면 흙밖에 안 남아있어. 그 끝인 줄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이건 안 죽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뭘 기억하라는 거야? 영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영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 죽은 상태가 돼서. 응? 작동 안 하는 핸드폰이 됐어. 핸드폰은 멀쩡해. 핸드폰 멀쩡해요. 이거 배터리 나가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상태야. 그렇게 됐어. 요 상태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육체 안 봐요? 너 생명 어떻게, 어디다 놨냐? 죽었네. 어둠의 세계로 가라. 너 생명 어떻게 됐냐? 살았네? 그럼 나랑 같이 살자. 기억하라. 세 번의 경고 있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완전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또, 완전한 총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왜 들으라고 했느냐? 존귀에 처하는 인간아, 너에게 주어진 영의 존재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사료 주면 먹고 살찌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랑 뭐가 같냐? 뭐가 다르냐? 잘 생각해라. 이 존귀가 뭐다? 여기 말씀 있잖아.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에요. 어?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계로 멸망당하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건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이 너 살았구나,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될 사람이야. 그러려면 내 영혼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 되어야 한다. 이게 그 많은 66권의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심장 쇼크로 죽은 사람 63명의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를 정신과 의사가 조사한 겁니다. 했더니 여기는 지금 제가 밑줄을 안 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밝은 빛이 보고 평화로운 감정이 생기고 붕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몸을 떠나서 자기 몸을 봅니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죽은 자들의 증언이 그래요. 그 의사가 대화 나눴던 내용을 다 증언을 해버려요. 네가 어떻게 봤냐 했더니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때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냐? 영혼이 몸을 잠깐 떠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응? 이런 경험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아까 이거는 어떤 의사분이 63명의 환자만을 조사한 결과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경험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어떤 책 표지죠. 영어 아시는 분, Life After Life. 삶 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저술 하신 거냐? 레이몬드 무디라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영어로 된 거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1300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이. 웬만하면 책 인쇄해서 한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출판사에서 다시 와요. 또 냅시다. 근데 이 책 얼마 팔렸다? 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는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죽음의 임한체험. 이게 학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죠. 저 사진 속에 있는 이분.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 하버드대학교 의대의 뇌신경 전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 깨나요.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 모른다 이거야. 지론. 알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깨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요. 아, 그 임사체험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의사분이니까 아시잖아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라니까. 그거 약물작용 아니면 환상 속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환상이고 내가 경험했던 천국 그게 실제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게 실제야.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베스트셀러죠. 2013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유니버설 픽처스 영화로 만든. 이게 판매 부수는 제가 조사하다가 몰랐어요. 여기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기적이 기록된 문장입니다. 죽은 소녀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뭐가 돌아왔다?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 근데 다시 돌아오라. 살아나잖아요. 고린도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지금 사는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쌍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저일 것 같아. 에? 세상에서 무슨 재미를 추구하고 삽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없어. 내 생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좀 즐기며 살라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성경 말씀 또 보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요. 돈을 많이 모으면 부동산 투자했더니 두 배가 떴더라.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벌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됐다. 이제 즐기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언제?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하나님이 찾으시면 찾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하지 못한 자? 부여하지 못해. 땅의 것, 썩어가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거지가 호텔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배고픈 내 배를 채우는 그런 걸 하던 그 거지가 하늘의 복락에 대해서는 땡전 한푼 없었어요. 그 뭔지도 몰라. 거기에 나의 복이 있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재물은 쌓아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한푼 없는 자였어요. 그것처럼 될까 겁난다. 근데 사람들은 왜이 사실을 모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이 어리석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서 어리석은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어리석어진 결과 뭐예요? 부패해지고 소행이 가증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각기 물러갔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좋다. 아,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좋아. 자기 의견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제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어리석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간 결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막았어요.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줬어요. 하나만 막았어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어도 대충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뱀이 슬쩍 다가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진짜 죽어. 뱀은 절대 안 죽어.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나와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뭡니까? 뱀이 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뱀은 절대 안 죽는다. 이 두 개만 있으면 하와가 뱀을 안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이 말을 싹 주는 거야. 유혹을. 야, 그거 왜못 먹게 한줄 아냐? 네 아버지 있잖아. 네 아버지처럼 되는 거 싫어가지고 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네가. 그거 싫어서 하나님이 아셔서 막은 거야. 이거 이간질한 거야, 이간질. 하나님 믿지 마. 너잘 되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유혹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졌으면 되는데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누가 봤어요? 본인이 보고 판단해요. 본인의 판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 뱀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이간질한 거야. 그래? 누구 말이 맞지?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봤어요. 내 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판단이 끝났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어떠한 유혹이 오든지 간에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여기 잘 보십시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 뒤에 계속 살아요. 930년 살아요. 930년. 안 죽었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언제 죽어요? 900년 후에? 아니에요. 먹는 날에요. 뱀은 안 죽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930년 살았으면 뱀이 맞지. 여기 다시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게 뭐가 죽었을 것 같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생명, 그게 영이잖아. 그게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영이. 근데 얘가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 이젠 원수지간이야.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영하고 교류하지를 못하죠? 핸드폰 배터리 나간 거예요. 죽어버렸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나님 안 들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좋은 길로 다 뿔뿔이 갔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탔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서 다 죄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IQ가 낮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졌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서 유괴범을 쫓아간 게 어리석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됐다. 사람을 유혹한 뱀 있죠, 아까. 이게 뭘까?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여러분 여기 미가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장하고 용하고 싸워요. 용이 하나가 아니에요. 용도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의 무리가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의 무리들과 싸웠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옛 뱀. 이 큰 용이 누구냐예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용이라는 영적 존재가 자기 부하들하고 하나님의 천사 군단하고 싸웠는데 용의 군단이 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있을 수 없다. 땅으로 내려가라. 했더니 땅에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어떻게 돼? 아니야. 온 천하를 꿰어. 그게 누구다? 옛날 뱀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꿰던 뱀의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던 천하를 꿰던 자가 누구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있다? 네, 처해 있다라는 건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통치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으로 갔습니다. 그럼 자기 통치 권한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어디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 복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왜 모르느냐 그래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세상 통치권이 악한 자, 마귀, 옛 뱀에게 넘어갔어요. 통치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입니다. 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어느 분이 진실한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뱀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마셨다.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망하는 자들 중에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첫 시간에 사람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색깔이 같은 건데도 다르게 보이고 분명히 평행인데도 이렇게 경사진 걸로 보이고 분명히 평면도인데도 이렇게 보면 입체로 보이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물체 때문에 우리 눈이 착시현상을 받은 거예요. 주변을 싹 사라지게 하면은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맞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그렇게 눈을 혼미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상태가 아직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누구? 내 아들들의 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인간, 이들을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인데 나한테 오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 없다. 어디로 갔다. 자기를 만드시고 낳아주신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괴범 쫓아갔다. 사탕발림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 잠언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육체를 칼로 해할 수 있어요. 이게 자결이에요, 자결. 응? 자살.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에 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를 사랑하는 상태다?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 옛 뱀, 꾀는 자의 유혹에 아버지를 버리고 유괴범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원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느 상태인지 각자 잘 마음을 정리해서 들으시고, 또 오늘은 세 번에 걸쳐져 있습니다. 좀 힘드실 거예요. 식사도 가능하면 빨리 하셨다가 이제 소화가 되고 나서 식곤증 없는 상태에서 오후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 사람의 속에 심어서 창조하셨으나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유혹에 끌려 육의 몸을 쫓아간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